국민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단. 아시안게임이 됐던 또는 올림픽 예선이 됐던 야구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하죠. 메달에 걸려있고 더군다나 병역 혜택에 걸려있어서 결사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하기도 하고, 오, 예. 내내 끌려가다가 이승엽의, 내내 부진했었던 이승엽의 홈런으로 동메달을 획득해서, 그건 시드니 올림픽이었나요? 병역 혜택을 보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인상적인 것 하나가, 우리는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방에 똑같이 묶는다 이거죠. 세계적인 대스타도 2인 1조로, 예, 2인 1조로, 까마득한 후배야, 같은 데서 잠을 자고, 같은 걸 먹고. 근데 일본은 안 그랬나봐요. 예를 들면, 이치로 같은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특급 호텔에서 따로 묵게 하고, 뭐 그렇다는데, 그게 이제 신기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만큼, 평등 지수라고나 할까요?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게, 일본과 좀 다른 게, 우리한테 좀 있나봐요. 하긴, 일본은 뭐든지 계급을 많이 촘촘히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스모 선수들도 그렇고 사무라이들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데 너무 혼자 말이 많았구나. 자, 최동호 선생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도핑 테스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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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박태환 선수 오늘 운명의 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또 어떤 그 수영 선수는 군대를 가야 된다고요. 이제 김지현 선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1월에 박태환 선수가 그 병원장 고소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했죠. 예, 저희 박태환 스포츠, 선수의 예. 그 도핑 양성 반응. 예. 이때 잠깐 이때 언급이 됐던 선수였습니다. 예, 예, 예. 김지현 선수라고.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예. 근데 어떤 모 기자가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질렀죠. 아. 근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 약간 차이 나는데 뭐냐면은 이 박태환이니까 유명 무죄다. 유명 선수니까 대한체육회 또 이 수영연맹에서 팀을 구성해서 어떻게든 간에 징계를 경감받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김지현이라는 선수는 무명 선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관용의 원칙에서. 네. 2년 자격정지 받았고요. 자격정지 받게 되면서 운동할 수 없게 되니까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공군요? 예. 네. 이것은 무명유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를 잠깐 쓴 기자의 논리는 이제 그렇다면 박태환과 마찬가지로 김지현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데 네.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네네. 박태환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김지현 선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선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우리 국내 선수 중에 있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비전문, 그 운동 생리학으로는 완전 이 스포츠의학하고는 관계없는 비전문 이제 동네에, 네, 동네. 이비인후과에 찾아간 거죠. 왜 갔냐면 감기약 처방 받으려고. 예, 예. 그래서 감기약 처방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의사가 나의 과실이 맞다.
싶다고. 내가, 예, 이쪽 분야에 내가 별다른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처방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박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서 의사의 이 업무상 과실치상이 이 혐의가 그 적용이 됐지만 의사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안으로 보면은 박태현 선수가 더 중할 수도 있겠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아, 김지현 선수는 얄짤 없이 예. 예. 그래도 금지 항목 복용한 건 사실이니까 선수 자격 정지하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현재 규정으로 보게 되면 박태현 선수는 뭐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 청문회에서 1개월 징계를 받던 뭐 2년 징계를 받던 네. 내년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불가합니다. 네. 출전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게 뭐 16개월 이하의 징계를 받게 되면은 올림픽 출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단 하루라도 도핑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은 네. 대한체육회 규정에 그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도핑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를 선발할 수 없게 돼 있다. 3년 동안. 예, 거든요. 박태현 선수 그러면 절대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 출동했습니다. 네. 그 저기 어떻게든 노자네 네. 어떻게든 간에 징계를 줄여보겠다고 이 대한체육회 관계자 대한수영연맹 회장 사무국장 국내 변호사 또 현지의 외국인 도핑 전문 법률가 총출정했거든요. 네. 이 총출정에서 이 경감을 징계 경감을 받겠다는 이유는 네네. 저희는 그거잖아요. 내년에 올림픽 출전하겠다. 이 저희의 그럼 내년 올림픽 출전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국내 대한체육회 규정 이거 뭐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내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병희 형님 하실 말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공과 사라는 게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예. 그런 거 있지 않은가 싶어요. 김지현 선수는 특히 배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난 선수고 그리고 박태환에 가려서 있긴 하지만 2인자 예.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올림픽 정신이 그 참여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따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금, 은, 동을 원래는 그 동등하게 대하고 우리처럼 뭐 포인트 줘갖고 뭐 순위 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금메달이라고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금을 따든 동을 따든 모두 즐거워하면서 시상대 오르고 그러는데 이 사실 우리는 유난히도 금에 집착을 하면서 2인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괄시를 하고 말이죠. 금을 따면은 뛸 듯이 좋아하고 은을 따면은 울면서 전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그런 그 발상에 있는데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조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만 해보더라도 우리가 이 갑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갑질. 네네. 예, 갑질이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 특권 측의 특권 의식이잖아요. 네네네. 우리 많은 이제 뭐 땅콩 회항이나 아니면 뭐 대한항공 남이현 상무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많은 분노와 이 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네. 갑질 논란만 일으키면서. 근데 그 갑질 논란의 이면은 이거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표출된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 갑질에 대해서 분노감을 표시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이 아주 작은 관계 속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에 그분도 갑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갑질도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 대형마트에서 간접노동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쉽게 얘기하고 네. 또 식당 종업원에서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느껴지는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막말 그냥 반말 막 해버리고 네네. 이거 저는 이율배반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내가 부당하게 받게 되는 이 갑질을 고치기 위해서는 나도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갑질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그것과 이제 비슷한 저는 논리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뭐냐면 스포츠에서는 성적이 좋고 운동자라고 메달 딸 만한 선수에게는 그 특혜를 줘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쉽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기저에는
스포츠는 예를 들면은 정치나 경제처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분야가 아니라, 네. 중요하지 않고 그냥 즐거움의 대상, 엔터테인먼트라고 보기 때문에, 아, 까짓 거 뭐 규정이나 법 조금 뭐 어기더라도 금메달 떼가지고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즐거우면 그것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여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금메달 따야 되고 운동 잘하는 선수니까 우리가 좀 뒷받침해 주자, 눈 감아 주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 체육, 우리 프로 스포츠에서 결과와 승리와 우승을 위해서 결과 위주로 가버리게 된다 이거 이 얘기이죠. 그렇죠. 사실은 근대 스포츠가 태동한 배경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국가에서 필요한 그러한 그 룰을 지키는 그러한 그 인력들. 예. 룰을 지키고 그리고 체력이 튼튼한 그런 그 국민들을 양성을 한다라는 면도 있고 또한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그야말로 룰을 지켜가는 그러한 근대 시민을 기른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래서 뭐 쉽게 무슨 뭐 페어플레이 정신이니 공정성이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조차도 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게 너무 뭐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이런 얘기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스포츠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뭐냐 하면은 우리도 너무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예. 스포츠 이제는 이제 스포츠의 영향이 너무나 확대가 되다 보니까 스포츠에 의해서 스포츠 현상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마치 마약과 같이 중독이 돼서 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네. 대표적으로 우리 프로야구 뜨기 전에 82년 이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프로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낯선 단어였었습니다. 네네. 프로라는 얘기가. 그런데 이제 프로야구나 프로스포츠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쉽게 프로라는 얘기를 입에 떠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 이거 왜 이래 프로답지 않게 우리끼리 농담으로도 프로처럼 해야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프로답지 않게 또는 프로처럼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프로 야구를 보면서 우리가 의식을 지배를 당했어요. 네. 프로답게 뭐냐. 결과에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결과에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성적 안 좋으면 그냥 물러나고 옷 벗고 나와야지. 구단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네. 이거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네. 프로 선수들 다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비정규직 문제, 계약직 문제의 가장 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표출된 것이 프로 야구거든요. 프로 스포츠. 선수들 1년 계약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 감독들은, 네. 뭐 출발은 아주 뭐 거창했으나, 뭐 계약기간 3년인데 성적 안 좋으면 중간에 잘리잖아요. 계약기간 채우지 못하고. 네네. 그러더라도 우리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프로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그 프로 세계에서 논리는 대부분 다 구단의 논리거든요. 야. 원래 불평등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건 이제 일면 이해해줄 만한 요소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규정해놓지 않으면 돈 많은 재벌 구단이 선수들 다 싹쓸이하고 하기 때문에 네. 드래프트도 만들어 놓고, 선수와 구단이 자유롭게 다 완전 자유계약에 의해서 계약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프로스포츠를 보면서 또 스타 선수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스스로도 의식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네. 때문에 프로가 주는 스포츠가 주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우리가 좀 더 본연의 가치 엄격한 룰 적용 그리고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룰을 지킨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 스스로가 비난하면서도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 대우받지 않는 갑질의 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포츠를 이렇게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 이러한 그 감정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선수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감정의 기저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그야말로 국제 무대에서 미미했었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디부터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던 그때 어떻게든 우리 이름을 좀 알려보자. 예. 그래서 뭐 세계 제일 찾고 동양 최대 찾고 이럴 때 예. 뭐 누가 나와서 금메달 하나 따면 온 국민이 좋아하면서 드디어 우리도 좀 알려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저가 있는 건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 이 청문회에서 박태환 예. 선수가 징계 경감을 받아서 이 그 FINA 규정으로는 내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슈가 되겠죠. 대한체육회가 이제 규정을 바꾸려고 뭐 하루라도 그러니까 이 도핑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선수는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또 박태환 선수가 내년에 나갈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할 텐데 네. 여기에는 저는 우리가 너무 쉽게 뭐 금메달 하나 따면 좋지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지현 선수가 박태환 선수랑 친하다면서요. 동갑내기일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예. 야, 나 군대 간다. 그 카톡 하니까 벌써 그렇게 꼭 그렇게 먼저 가야 되냐? 어? 예. 이렇게 그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날짜 없으니까 박태환 그쵸? 선수처럼 뭐 어떤 뭐 주위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예. 대신 선수 자격은 정지가 되지만 공군 가서도 수영 강사 일을 하게 되니까 물을 떠나진 않을 것이다. 예. 라고 해서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간다 라고 했습니다만 동갑내기 친구인 박태환은 어떻게 좀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주위 보디가드들 예,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분들과 함께 스위스 로잔으로 향해 가서 오늘 저녁에 청문회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네. 보편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네. 우리 만약 내가 살아가면서도 나 수영선수도 아니지만 제가 수영선수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나의 경우를 보게 되면 박태환 선수는 한 0.1%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우리 모두는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불이익당하지 않게 그 원칙대로 일처리가 될 수 있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면에서 보더라도 원칙과 이 규정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중간에 음악 하나 듣고서 보겠습니다. 예. 이 음악을 꼭 들어야 되겠어요. 자, 스키다시 내 인생이라는 노래인데 예. 모두가 사시미가 메인이지만 예. 훨씬 많은 인물들이 아, 먹고 싶네요. 예, 스키다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 스키다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달빛 요정 역전 말롬론의 음악을 듣겠습니다. 졸업하고 처음 나간 동창회 똑똑하던 반장놈은 서울대를 나온 오입쟁이가 되었고 예쁘던 내 짝꿍은 돈에 팔려 대머리인 아저씨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니 하지만 나도 잘나봐 스키다시 내 인생 스포츠 신문 같은 나의 노래 마을버스처럼 달려라 스키다시 내 떠들어대는 게 지겨워 밤상회비 던져주고 나오는데 춤 조용히 살라네 그것도 노래라고 하나요 그래 내가 더 잘나가 스키다시 내 인생 스포츠 신문 같은 나의 노래 마을버스처럼 달려라 스키다시 내 인생 취직하고 처음 갔던 야유회 나
날씨가 둘이 만나 쿵덕쿵 그 짓거리 소문이 사실이 아니네. 하지만 나는 잘났다. 습기다시 내 인생 스포츠 신문 같은 나의 노래 마을버스처럼 날려라. 언제쯤 사시미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절규하면서 끝나는 네, 스키다시 내 인생. 그러게요. 그 마사다 마오 그 점프하고 그럴 때 뭐 발목이라던가 또는 처리 시선 처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 억지로 하고 그래서 이런 거 감점 줘야 되는데 왜 점수를 저렇게 높게 주느냐라고 거품 물고 분기할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도핑 테스트.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박태환 선수 디스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아, 오늘 원래 할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이종범 선수와 손동열 선수 아, 지금 뭐 다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이 두 분의 그 일본 프로야구 진출 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네. 네. 뭐 90년대 이제 국제화 시대 세계화 얘기하면서 이제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진출하게 된 배경 말씀드렸고 네. 이 시기에 이 선동열과 이정범 핸드볼 윤경진 박세리 등등 해가지고 우리 선수들의 이 세계 진출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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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이들을 통해서 우리 팬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이 의식이 글로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네. 이 해태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해태 타이거스. 예. 이 선동열과 이정범. 근데 선동열이 95년에 준이치를 갔고요. 네. 97년에 이정범이 또 이 준이치를 갔는데 네. 이 둘의 준이치 입단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어. 그렇게 어떻게 다르죠? 예. 선동열은 국민을 보내준 거예요. 해태는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이.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해태 구단에서 그 당시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네. 그 야구 기자들이 조금 자가 발전해가지고 보내줘야지 된다, 가야지 된다. 해태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죠. 네, 해태에서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선수였기 예, 때문이죠. 그 여론의 지지를 얻고 진출했는데 이종범이 97년에 가겠다고 했을 때 여론은 그렇게 시큰둥했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이 여론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좀 불운했죠. 왜냐하면 야 박찬호 가고 저기 선동열 가고 뭐. 이종범까지 가면 뭐 이승엽 가고 뭐 박재훈 가고 다 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위기 의식을. 예. 예. 그리고 이종범이 먼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 해태가 먼저 등 떠밀었죠. 아, 그런 거였어요? 예. 왜냐? IMF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 이거고. 해태 그룹이 부도가 났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종범 보내고서 그 돈 가지고 1년 예산을 챙기려고 한 거였었죠. 아, 저는 그때 스포츠 신문에서 이종범 선수가 주목을 불끈지고 나 꼭 예. 가겠다. 왜 못 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정의 사진을 봤기 때문에 예. 구단에서는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나리오였군요. 그래서 97년에 해태가 해태 그룹이 부도가 났잖아요. 네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범 보내고 그다음에 조혜원도 그때 삼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정예열 등등의 고참 선수들도 다
내보냈죠. 조계현, 에이스, 야, 그렇죠. 사실은 해태에는 대단히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예. 선동열 선수가 있어서 그렇지 조계현만 해도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이 저기 임대료만 따져보게 되면 95년에 선동열이 갈 때 주니치 임대료 3억 엔 받았거든요. 3억 엔. 네. 예. 이정범은 4억 5천만 엔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IMF였기 때문에 환율로 따지면은 훨씬 더 저 거액이겠죠. 예. 예. 이런 밸류랑 한일 간의 교류라는 면에서 이때의 이종범이 계약금 5천만 엔, 연봉 8천만 엔이었는데 이정류가 4억 5천만 엔이었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그 비상식적인 액수입니다. 이정류를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나 이종범은 그냥 구단의 지시에서 갔고 구단은 해태는 이종범을 임대 보내면서 돈을 챙겨서 해태를 운영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해태의 97년 멤버들은 이종범에게 월급 아껴줘도 고맙다라고 생각을 가져야지 됩니다. 아, 좀 짠한 대목이군요. 야, 짠한 대목이고 네. 이때 해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95년에 진출할 때 선동열도 2년 계약했거든요. 네. 임대료. 네. 근데 97년 이때 또 선동열 2년 더 재계 계약하자. 네, 네. 임대료 3억 원 내놔. 3억 원 또 챙겼죠. 3억 N. 예. 와, 그것만 해도 뭐 30억 원, 이종범 45억 원에서 75억 원이고, 네. 조계현 삼성에 보내면서, 현금 트레이드 4억 원 받았거든요. 네. 선수만 보내가지고 한 90억, 100억 원 정도 마련을 한 거였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 IMF 터졌을 때는 환율이. 예. 그 엔화가 치솟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일대 뭐 지금은 뭐 9점 얼마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예, 예,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죠. 네, 네. 그래서 이 선동열이 95년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갔느냐서부터 이제 잠깐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95년에 건너갔는데 선동열은 이미 그 82년에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입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군대 문제 때문에 가기 힘들었고 93년도에도 주니치에서 건너와가지고 몰래 작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었었죠. 95년에 한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네. 이 온 나라를 확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일본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네. 된 거였거든요. 네. 그 시발점이 어디였었냐면은 한일 슈퍼게임이었습니다. 아. 95년. 95년. 예. 네. 이제 95년 한일 슈퍼게임이 열렸는데 이제 일본에서도 드디어 이야, 선상이 온다고 하더라. 네. 직접 한번 지켜보자. 예, 예. 관심의 초점이었었죠. 근데 던지는 거 보니까 진짜 잘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야구계가 막 그 극찬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요. 어떤 루머가. 루머. 네. 야, 선동열 일본 간다더라. 아, 네네. 이런 얘기가 막 커지는 거였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보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치솟으면서 해태가 안 된다라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보내주게 된 거였었거든요. 예. 이 95년 슈퍼게임 우리가 2승 2무 6패, 6차전 했는데. 2승 2무 6패? 야. 예. 아, 2승 2무 2패. 6차전에서. 6차전. 네네. 예. 근데, 일본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91년에 슈퍼게임하고 4년 만에 다시 한 거였었거든요. 네. 91년 슈퍼게임에서는 우리가 2승 4패였었는데, 네. 그 2승이 어떻게 2승이었냐면은, 1, 2차전 해보니까, 야, 한국애들 게임이 안 된다. 네. 3차전서부터는 일본 애들이 다, 주전들이 다 빠졌죠. 네, 그리고 네. 우리가 보면 기분 나쁠 정도로 성의 없이. 네. 해서 2승 그냥 해준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랬구나. 이 95년에는 일본 애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 다르네? 막 이런 느낌이었죠. 4년 만에 괄목 상대가 됐다. 예, 네. 타자는 아직까지 일본에 비해서는 한 수 아래인데, 네. 한국 투수들은 쓸만하다. 근데 그 당시 멤버가 누구였었냐면은, 이상훈. 네. 선동열, 네. 조계현, 네. 주형광, 정민철, 구대성. 오, 훌륭하네요. 이런 정도의 멤버였었습니다. 주형광 고졸 출신으로서 부산고 출신으로서 예. 그 입단하자마자 에이스가 된 예. 그런 선수였었고 구대성 선수는 일본 킬러였었죠. 일본 킬러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시에 멤버가 이치로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잘 아실 겁니다. 뉴욕 양키즈에서 뛰었던 이라부. 이라부. 예, 이라부도 이때 나왔었고요. 예, 예. 그 요미우리에 한창 잘 나가던 그 당시 이제 가장 뛰어난 투수 중에 하나, 사이토라고 있었었는데. 아, 사이토가 에이스였죠. 네. 예, 예, 기억하시죠. 네네. 예, 이 정도 멤버였었었는데, 예. 이치로는 죽었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네. 그 6차전에서 5타수에 들어섰는데, 5타수 무안타. 오. 그리고,
그 다이호라고 준이치의 대표적인 홈런 타자였었거든요. 그렇죠. 다이호의 대만계죠. 예. 대만계. 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이호가 10타수 무안타. 그래서 3.7개. 그래서 엄청 그 프로야구 그 일본 프로야구 감독이 예. 되게 화를 냈죠. 예, 4차전서부터는 일본 언론에서 막 두들겨 맞았어요. 네네네. 이 뭐냐? 너 뭐냐? 도대체. 이게 뭐 무슨 그 운동 훈련 안 했다. 이거 핑계가 아니라 실력차다. 다이오가 준이치 선수였고 예. 그때 감독이 호시노 맞습니다. 감독 호시노 감독이 너 뭐냐라고 예. 엄청 화를 냈었다는 후문. 네.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11월에 있었거든요. 네. 한 슈퍼 게임이 네. 이렇게 한국의 그 관목상대가 보여줬죠 실력으로. 네. 11월 16일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프로야구 한일 슈퍼 게임 동안 끊임없이 나돌았던 선동열의 일본 진출 설은 선동열 본인과 해태 구단의 부인으로 일단락됐다. 해태의 이상국 단장은 15일 이 선동열을 일본으로 보낼 뜻이 전혀 없다고 구단의 공식 입장을 밝혔고 선동열 또한 일본에 진출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구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고 투수로 끊임없이 일본 진출설이 나돌았던 선동열은 지난 12일 끝날 한일 슈퍼게임에서 뛰어난 투구 내용을 보여 일본 구단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자 일부에서는 이 선동열이 일본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 했었다. 네. 선동열 또한 이날 이상국 단장과의 통화에서 한일 프로 협정서에 따라서 구단의 동의 없이는 일본에 진출할 방법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이게 짜고 친 이것이 선동열 감독님 대가 약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3년에 일본에서 선동열을 데려가려고 할 때에 네. 선동열이 이제 구단이 노하니까 두 손 바짝 들었거든요. 네. 근데 뒤에는 이게 반전이 됩니다. 반전이 되는데 이 기사 내용들만 본다고 한다면 해태가 선동열을 부른 거죠. 네. 너 가지 마. 네, 가지 못 마. 가. 우리 네. 뭐 해줄게. 네. 그리고 얘기해. 그래서 갈 데도 없다고 얘기해. 이 얘기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기사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랬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국민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한 거였었죠. 보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동열은 국보급이다. 천재고 네. 국보급인데 네. 과연 한국의 국보가 일본에 가서 어느 정도 할지 네.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였었죠. 네, 네, 네. 이 국민적인 자존심도 좀 있었었고 네. 보고 싶으니까 아마 여론이 막 비등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해태 구단이 실제로 구단 사무실 업무가 마비가 됐어요. 그때. 네. 보내라고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동열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일보 기사가 11월 16일자였었거든요. 네. 11월 20일에 선동열이 구단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예.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보내달라. 네. 4일 만에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선동열이 앞서 동아일보 인터뷰는 구단이 시키는 대로 구단의 이제 일종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했던 걸 알 수가 있죠. 20일에 선동열은 이제 구단 사무실에 쫓아가가지고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 되면 구단이 얘기했죠. 좀 생각을 해보자. 네. 라고 해서 그 사이에 여론조사도 하고 했더니 국민의 78% 이상이 보내야 된다. 라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해태의 그 박건배 그룹 회장이 11월 24일에 선동열 선수의 일본 진출은 이미 구단의 손을 떠난 것 같다. 라고 얘기해서 이게 가시화되기 시작한 거였죠. 박건배 구단주, 그러니까 해태 그룹의 회장인데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예. 그 프로야구 역사에도 유명하지만 해태 내에서는 그 회식을 할 때 예. 건배를 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진짜 이게 진짜잖아요. 예. 예. 건배 못 외쳤대요. 예. 예. 회장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이러면서. 그런데 예. 원래 뭐 돈이 없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짠 성격이 짠 건지 해태는 뭐 불고기 회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뭐 등심 뭐 이런 거 안 먹고 하여튼 진짜 뭐 지금 롯데 구단이 대표적인 짠돌이 구단이라고 하지만 예. 해태는 뭐 워낙 가난하니까라고 예. 이상하게 그 또 그래갖고 또한 당시 80년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해태를 예. 배신하는 것은 어떤 광주를 배신하는 거고 광주, 그런 느낌이죠. 예,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선수들이 좀 착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선동열 선수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예. 결국은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예. 힘을 얻은 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손을 떠는 것 같다는 박건배 회장의 이제 이 언급이 나오니까 그로부터 또 며칠 뒤에 이제 그 해태 타이거즈 노주관 사장이 네. 구단 사무실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네. 선동열 선수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한 결과 허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네. 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선동열은 또 약간의 그 사과를 합니다. 뭐냐면은 네. 이 기자들이 선동열을 좀 보내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선동열이 동아일보 인터뷰도 했지만 그 이후로 가야지 된다, 보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써줬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선동열과 좀 접촉이 있었었겠죠. 아.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언론 플레이하고 네. 자빠졌네. 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었죠. 그래서 네. 선동열이 이제 먼저 이 구단에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자신의 의무대로 언론에 보도가 나가게 돼서 좀 미안하다. 이런 사과도 하게 됐습니다. 선동열 선수, 선동열 감독. 이분은 네. 그 카드를 치거나 고스톱을 칠 때도 여간에서 잃지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패나 이런 것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또 집요한 분이라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치밀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당히 체질 실용적이고 선수협 사태 때도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개기거나 이러지 못한 네,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있죠. 하지만 예. 머리는 좋은 분. 네, 머리는 네. 좋습니다. 예,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구단에서 이제 결정하고 난 뒤에 드디어 협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협상에 들어가게 됐는데 선동열을 원했던 팀이 네. 준이치만 있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네. 일본에서는 준이치하고 유미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었고 네. 이 소문을 들은 태평양 건너 메이저리그에서도 달려왔습니다. 아.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야 노란 양 아니 하얀 양말 빨간 양말 다 모였군요. 예. 네. 와가지고. 협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예. 결국엔 준이치를 선택하게 됐는데 네. 준이치 선택하게 된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 메이저리그 애들은 거만했죠. 그렇죠. 그 몸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은 겁니다. 너무 일본 팀들하고 차이가 나서 일찌감치 배제하고 이 구단의 사장하고 단장은 요미우리를 밀었어요. 요미우리를. 그랬는데 일본 최고의 구단이니까 예, 준이치가 네. 워낙 다각도로 선동열 꼭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준이치하고 LG하고 이 그 자매결연 팀이었었거든요. 준이치랑 LG. LG. 네네. 이 준이치가 급하니까 LG한테도 막 부탁한 겁니다. 어. 박건배 회장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LG 그룹 회장한테 그래요? 얘기해가지고. 예. 구본무 회장한테. 예. 그러면서 몸값과 연봉도 최고로 제시한 것이었었죠. 그래서 결국에 준이치로 가게 된 것이었었죠. 아, 그랬군요. 근데 선동열도 준이치를 원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선동열의 얘기로는, 준이치 그가 홈이 나고야잖아요. 네. 나고야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편안했다. 광주 같은 분위기였었다. 그리고, 또 이, 그, 나고야 시민들도 자기가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알아보고서 이 택시비도 받지 않는 일도 많았었다. 근데, 나고야의 상징성 그런 거 좀 있어요. 뭐냐면 예서부터 그러니까 고대 중부터 중세까지 일본의 중심지였었다가 그 흐름이 에도 그러니까 도쿄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자부심이랑 네. 뭐 그러니까 에도와 도쿄로 비견되는 일본 중심에 대한 어떤 저항 네. 이런 면에서는 선동열 감독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죠. 뭐 사실은 그것이 가장 그 첨예한 라이벌 구도는 바로 오사카의 한신 타이거스랑 요미우리 그 도쿄의 요미우리 자이언츠지만 하필이면 그 당시 감독이 호시노 감독이었다는 겁니다. 예. 예. 호시노 감독이 바로 반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동열을 데리고 꼭 요미우리를 타도하겠다. 예. 나고야는 뭐 좀 뭐라 그러는지 제일 좀 깍쟁이 같은 도시래요. 예. 예, 그만큼 뭐라 그러나 이해타산이 빠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로 따지면은 큰 도시는 아니니까. 예. 예, 큰 도시는 아니니까 뭐 대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사카, 도쿄 이런 데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 타드 선봉했는 호시노 감독 예. 그를 강력히 원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95년 12월 24일에 결국은 입단 계약식을 체결하게 되는데 네. 계약 기간 2년, 네, 2년. 한 번 재계약 2년 더 했습니다. 네. 계약금 1억 엔에 연봉 1억 엔, 임대료 3억 엔.
그리고 인센티브 조항이 있었고요. 조금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하고 통역은 제공해 줬거든요. 네. 자가용은 안 해주고 출퇴근용 택시를 제공해 주겠다. 아. 이거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뭐 하여튼 그 나고야니까 그런가? 그래도 일단 그 1억 엔의 그런 연봉이라고 한다면 예. 우리나라에서 그때 받을 수 있는 연봉 예. 그때 2억 원 정도 됐습니까? 선동열이? 그 정도 됐어요. 1억 5천에서 2억 원 같았죠. 아, 1억 5천, 2억 원 채 안 됐을 겁니다. 네. 예. 예. 그 정도 액세스였으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선동열이 한 이 얘기는 우리가 좀 기담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요미우리를 안 간 선수는 제 기억으로는 임창용하고 선동열이었었거든요. 근데 많은 선수들이 요미우리를 갔다가 요미우리로 간 우리 선수들은 다 잘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조성민 보십시오. 조성민, 뭐 네. 정민철, 네. 이승엽. 이승엽은 끝까지 해보겠다고 온갖 구력을 다 참아냈거든요. 네. 근데 뭐 운동선수니까 운동 못하면 그 자존심 상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 요미우리의 그, 나가시마 감독. 나가시마 감독. 총감독. 예, 네. 이 양반의 그 멘탈이랑 요미우리 구단의 정서가 뭐냐면, 돈이 많으니까 잘하는 애 무조건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써보고 아니면 버린다 했었거든요. 기다려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나가시마 감독은 총감독으로 물러나 있고, 예. 하라 감독이 예. 예, 이끌고 있었습니다만, 예. 하라도 온갖 그 립서비스에 화려하면서 네. 속마음과 겉마음이 완전히 다른 네. 대표적인 감독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미우리로 갔다고 한다면 선동열 감독도 이 부진한 슬럼프가 있었었는데 네. 요미우리였으면 기다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군요. 이 말은 우리가 일본으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 선수들도 아마 귀담아 들어볼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선동열 선수는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진득함과 예. 예, 이런 그 치밀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동열 예. 감독의 그런 머리에 또 대표적인 일화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건데 네. 제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삼성 감독으로 취임했었잖아요. 네. 그전까지는 선동열 감독이 은퇴하고 난 뒤에 곧바로 본인이 감독하겠다 서두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KBO에서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했었었는데 네. 아, 저 그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예, 감독하겠다고 많은 스타 출신 은퇴 선수들이, 서로 함정도 많이 파고, 작업도 많이 합니다. 네. 험담도 많이 하고, 기존 감독. 근데 선동열은 그런 것과는 초연하게 그냥 유유자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의 콜이 왔죠. 이때 네. 대부분의 분들이, 감독 그 제안을 받고, 얼마냐, 이걸 계산하거든요. 네. 근데 선동열은 거기에 초연하고 대신 조건을 걸었던 게, 누구누구누구 데리고 와라. 이거였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필요하다. 예. 이게 뭐냐면, 우승할 만한 전력을 다 갖춰놓고, 망가지지 않게 가가지고, 보여주겠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혜태한테 번번이 발목 잡히던 삼성이, 김웅룡에 이어서, 선동열까지 적진의 장수들을 데려와서, 결국은 우승한을 푸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진득함이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은 예. 치밀함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동열 감독은 선동열 선수는 진출에 성공합니다. 예, 네. 주니치에 가서 주니치의 태양 네. 이제 수호신으로 활동하게 되죠. 네. 그로부터 2년 뒤에 이제 97년이었습니다. 네. 야, 근데 이 해태의 고민이 있었었죠. 야, 선동열을 보내놓고 어떡하냐. 선동열이 가던 해에 김성환이 또 은퇴를 하고 미국 코치 연수를 가게 되거든요. 김성환, 예. 광주시내 경조사의 반을 챙긴다고 하는 예. 소문이 있었던 마당발의 소유자며 예, 차기 그 틀림없는 해태 감독감이었던 예. 김성환. 예. 90년 프로시즌 시작하기 전에 야구 전문가들이 해태를 다 하위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렇죠. 다. 그 당시 유명했던 얘기 있었죠. 김동률 감독. SK, 예, 김웅룡 감독이 동률이 누가고 예. 근데 해태가 놀랍습니다. 96년, 97년 2회 연속 우승했습니다. 예. 예. 엄청난 해태의 저력이죠. 해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예. 97년 한국 시리즈 2회 연속 우승하고 난 뒤에 이정범이 MVP를 받았는데 인터뷰에서 나 일본 진출하고 싶다. 네. 나도 동렬이 선동렬처럼 네. 보내달라 해태야. 네. 이렇게 한방 내질렀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막 작업이 돼가지고 주니치와 협상해서 주니치 가게 된 거였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였다 이거죠. 그게 이제 네. 겉으로 드러난 액면상이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해태 구단이 먼저
이종범을 불렀죠. 네. 너 가야겠다. 가고 싶냐? 물어보니까 가고 싶다. 당연히 오케이. 가고 싶어하죠. 가자. 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너 등 때밀어서 내보내면 모양이 이상하니 너가 먼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고민 고민하다가 너를 보내주는 식으로 이렇게 가자. 그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였었죠. 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좀 재밌어요. 이 97년 11월 11일자 한겨레 기사입니다. 앞서 봤을 때 선동진은 국민이 보내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한겨레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여론은 지난 95년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다. 그동안 여론을 주도해오던 PC통신, 참 옛날 말입니다. 이 네. PC통신의 야구 동호인들조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의견을 띄운 숫자도 적고 가는 곳은 말리지는 않지만 양준혁, 이승엽, 박지용이 다 가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엔 누가 남나 이런 식의 국내 야구계의 현실을 함께 걱정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군요.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예. 재미있죠. 예. 그 뚜껑을 딱 까보니까 이 계약금 5천만 원에 연봉 8천만 원인데 이종료가 임대료가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는 네. 혜택 구단이 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룹 IMF 외환 위기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를 임대시켜서 운영비를 챙기려고 했었다. 사실은 그것을 좀 깎으면은 이종범한테 돌아갈 목도 더 많았을 텐데. 아, 그렇죠. 네. 예. 그랬었는데. 근데 뭐 이 선수를 임대를 보내거나 현금 트레이드 해가지고 구단의 운영비를 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무조건 비난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게 네. 원래 이제 프로야구의 수익 모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이 때문에. 네. 네. 뭐 그래서 구단 좋고 선수 좋고 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태로 진출을 해서 고생을 하고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극심한 투수들의 견제에 의한 팔꿈치 부상 예. 그리고는 내리막길을 걸고 다시 국내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이종범 선수는 그렇게 조금 그렇게 됐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네. 선동열의 경우에는 지금도 준이치를 거쳐간 그래도 좀 준이치 선수들의 오비 모임이 있거든요. 네네. 꼬박꼬박 다 초청을 받고 명예 선수잖아요. 예, 네. 준이치의 어떤 그 스타로서 네. 아직까지도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해 적응 기간을 거치고 이듬해부터 그야말로 나고야의 썬, 예. 나고야의 태양이며 준이치 수호신으로 네, 중일 신문 준이치 신문을 모토로 해서 컸던 나고야를 상징하는 프로팀 네. 그렇게 해갖고는. 전설로 남게 된 참 지금까지는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도 한일 양국에서 뚜렷한 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2년 연속이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예. 너무 잘된 것만 있었어요. 항상 잘할 수는 없죠. 네. 항상 잘할 수는 없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당 세월을 아끼면님 일본은 가지 마세요. 예, 스포츠맨십에 숨은 민족의식에서 오는 지변 행동이 숨겨져 있어서 정면 승부하지 않아서 스트레스 쌓인다고 해태공원 갈 때 잠실 갈 때 이기면 이겼다고 치면 졌다고 관중들 어마어마했어요. 공릉동 아줌마님 이분 오래된 해태팬이군요. 97년 이때 네. 97년 한국 시리즈가에서 해태가 우승했을 때가 우승 직후에 그 경기장에서 네. 목포의 눈물 응원가 있죠. 네. 이게 울려 퍼졌던 마지막 우승이었었어요. 아. 근데 그 이후에 우승했을 때에는 목표의 눈물이 시작이 됐는데 네. 젊은 팬들이 가사를 몰라. 그래서 남행열차를 부르고 있군요. 예. 자, 세라맘님도 호응해 주셨고요. 치우지아님, 에마리언님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도 마치고 코너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